이만감을 접수하러 왔다. 하나원 반장 특집. 예, 탈북민들의 한국 정착을 도와주는 교육기관이죠. 바로 하나원인데요. 이 하나원에 수많은 탈북민들을 대표하는 각각 반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오늘은 그 반장 출신 분들이 이만감을 찾아주셨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뭔가 포스가 있어요. 예, 포스가 느껴지는. 딱 뭔가 기운이. 뭔가? 네. 역시 이게 기운이 있죠? 아우, 세 분 모두가 정말 당당하시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느낌이 리더를 할 수밖에 없는 상이구나라는 걸 오늘 처음 리더상. 태국에서 그 반장하는 분이 그분이 그 북한에서 감옥 생활을 언연했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반장하던 분인데 성격이 있어가지고 반장이 턱 대면서 아 이제부터 너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아침에 8시에 일어나고 저녁에 딱 8시면 자야 된다. 들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연변에서부터 같이 온 그 친구가 이모가 뭐길래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애를 막 눌러놓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도 우리가 함께 완전히 사선을 넘었는데 저는 가만히 앉았다가 안 되겠는데 일어나서 먹대짐짐해서 야 네가 못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이 대한민국 대사관 선생님들이 너보다 못해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는 줄 알아? 이게 다 상처를 받고 온 사람들이야. 애들이 중국에 있고 고향에 두고 부모들 있고 하는데 집에 두고 온 애기들 다 생각을 하는데 그걸 다 뒤에하고 가만히 있는데 네가 못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그래서 깍 그저 밟아주기 전에 앉아라 이랬더니 옆에서 애들이 가서 와 하는 거예요. 막 너무 자기네 하기 싶었던 말을 해내니까. 그래가지고 뭐 짠다.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어쨌든 그 사람은 안 덤볐어요 그냥? 네? 잡히채로 다시 한번 그렇게 놀다 밟아 죽인다 하니까 그분이 그냥 다리를 우두러 죽였어요. 밟아서 죽이는 건 어떻게 뭐 이렇게 이렇게 아니 최준 씨 옆에서 보실 때 어땠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태국 수용소에서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생활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나서려고 안 하거든요.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다 그냥 숨죽이고 가만히 있는데 정혜 이모가 나서서 이렇게 진짜 똑 부러진 소리 해주고 그리고 또 특히 이모가 되게 인성이 좋아요. 배려심이 없고 일을 엄청 잘하시거든요. 그 우리 정수기 물 한 이만큼 무거운 거 있잖아요. 그건 남자들이 원래 할 일인데 누구도 안 하려고 해요. 이모가 주도적으로 이걸 교체를 다 하고 누가 버던 예 네, 혼자서 그걸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버던 안 버던 청소도 다 하시고 다른 사람들 엄청 배려해 줬어요. 근데 우리 류경숙 씨는 사실 세 분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그나마 조금 조용해 보이시긴 하는데 그나마 조용해 보이시긴 하는데 어떻게 반장이 되신지 되게 궁금해요. 우리 그 태국에서 생활하는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고 그리고 자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걸로 그래서 하루 생활을 마쳐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태국에서 서로 끼리끼리 모여 앉으면 남의 숨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하루는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 자는 어떻다, 자는 어떻다, 뒤에서 되게 숭하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돌아보면, 야, 남이 숭하지 말라. 남이 숭이 재숭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 한마디로 그렇게 짭짤하게 해놨어요. 말 한마디로 그렇게 짭짤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게 아마 동기들한테는 되게 인식이 좋았는지 태국에서부터 반장으로 선출되고, 그리고 국정원에서 나온 다음 날부터 춘장으로 선출받고 하나원에 나와서 반장까지 하고 왔어요. 짱이다 진짜. 옆에서 세성주 씨가 보셨을 때 어땠어요? 저는 그때 하나원에서 이렇게 총무를 뽑을 땐 경숙이를 나는 몰랐단 말입니다. 저런 아 있구나 했는데 총무를 했는데 투표를 뽑는데 투표수가 제일 높았단 말입니다. 저는 사실은 다른 사람 뽑았는데 그러면 모르니까 다른 사람 나 뽑았단 말입니다. 아 근데 나는 막 같지 않더라 말입니다. 제 성격이나 아 저 쬐꼬만 기 아 저 뭘 한다고. 근데 실제 하나원에서 같이 대상해 보니까 정말 아이가 똑똑하고 자기 기수 남이 다 질세라고 자기 기수 아이들 많이 챙겨주고 하는데 거기 난 너무 그래서 아 진짜 이렇구나 하고서 이렇구나 정말 똑똑한 아이인가 너무 진하게 네. 보니까 정말 반장은
좀 입담하고 카리스마가 좀 필수인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하나원에서는 반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하나원에서는 이래 반장들이 기본 자기 기수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질서를 기본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원래 성격은 그닥 이렇게 얌전한 형태가 아닌데 이 탈북민들을 쭉 보면서 저도 24살짜리, 23살짜리 딸을 데리고 왔지만 해도 그 다 제 딸 같은 거예요. 우리 기수는 특히 제 딸 같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내가 이들이 엄마가 되고 동생이 되고 언니가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관장들이 와서 엄마 청언니 이게 또 싸움 붙었어요 하면 가면은 저는 먼저 한 명을 군인장에게 맡겨요. 그리고 한 명한테 가서 너네 어떻게 됐니? 그래 힘들지 이러면서 이래 하면 또 울면서 사정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 우리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이렇게 싸움하는 거 아니지. 그래 이렇게 자식처럼 이야기하면 마지막에는 불안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울어라. 울어가지고 풀리면은 이모도 기쁘고 너도 기쁘다. 그러고서는 이 사람을 안정시키고 또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는 지금 열이 나서 지금 있어요. 그러면 그쪽 가서 야, 간 어째 너를 또 그렇게 애를 먹였니? 어? 그러면서 이 사람 역시 들어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감독을 시켜주는 거야. 야, 니 좀 참아라. 어쩌겠니? 서로 다 힘드니까. 예, 그래, 우리 다 그 정말 그런데 이제 이래 너네 나가면 하나원을 나가면 보기 싶어도 못 본다. 그러니까 서로 참고 서로 우리 이기자. 나도 힘들다. 그러면서 이모를 도와서라도 좀 참자. 이러면 또 붙들고 울면서 이모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위로해주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정 안 되면 이제 뭐 밟아주기도 그러니까 이게 어지간하면 네. 어지간하면 사실은 우리 강 반장님 앞에서는 화를 못 낼 거는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원에서 그 반장은 조직을 그 꾸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송주 언니를 제가 분장으로 시켰어요. 송주 언니를 왜 분장을 시켰습니까? 이 하나원에 나오면 이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 하나원에서는 그 기수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 이 사람을 분인장 시켜야 니네 제일 다루기 힘든 야, 니네 제일 다루기 힘든 맞아. 뭐 하나 해주면 되지. 학교에서 이게 반에서 저 같은 애들 말 제일 안 듣는 애들을 선도부장 같은 거 시켜요. 그럼 내가 일부러 모범 보이려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러고 있어. 맞아. 그거 아, 말 되네. 네. 그래가지고 이 송주 언니로 제가 하나원에서 분인장으로 내가 선출하면서 송주 언니한테 찾아갔어요. 언니 분인장 안 하겠나 하니까 아나 그런 건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원 나갈 때까지 3개월 동안 저하고 좀 손잡고 해보자. 난 언니 딱 마음에 드는데 이러니까 그럼 내가 해보자 하더라고요. 사람을 잘 설득. 그래서 송주건 언니를 제가 선출한기고 그리고 사업도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이 송주건 언니가 하나원에서 두 차례나 수술했어요. 어? 자궁 수술 받았어요. 두 차례나. 아, 그래요? 그러면서도 막 이 우리 분임장들이 역할이 간식 넘어주는 거 기본 역할을 하는데 이 언니가 배로 아파가지고 배로 붙들면서도 나와서 저를 도와준다고. 책임감. 예. 되게 그 대단한 감이 되게 높았어요. 대단한 분이. 그게 저 많이 감동된 거예요. 저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요. 왜냐면 딸 고정 자리 내 차고 차는 게. 아, 사실은 이 경씨가 분임장을 하라고 해서 또 제인데 찾아왔더라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분임장 하니까 아 싫고 아, 분임장 내가 왜 할 일이 없어 분임장 안 하니까 아 언니 그래도 언니 한 번만 좀 양보해보라. 사람들이 다 언니를 지정하는데 언니 한번 내가 같이 손잡고 해보자. 그걸 생각하다가 그럼 한번 같이 해보자 하고서 했는데 국정원에서 일단 밤이 되면 호실에 문 딱 채우면 밖에 못 나온단 말입니다. 그 매 칸마다. 근데 사실은 그 국정원에서 우리가 그 총장이 그때 한 120명 됐는데 우리 그 대기실에 그 총장 하는 여자가 근데 이 여자가 우리 그 탈북민들 그 아침에 나오면 보나요? 일반 일반 사무나 딱 노동 단련대처럼 우리를 지급했단 말입니다. 하루는 우리가 지금 이거 밤에 9시면 국정원에서 딱 점검한단 말입니다. 점검 끝나면 문을 딱 채우는데 점검 하나 지금 뚝뚝한데 점검하기 10분 전에 방송 나온단 말입니다. 이제부터 점검하겠으니까 다 지침 준비하라면 우리 호실이 7명 돼 7명 딱 앉아있는데 10분 전이 되니까 저는 그냥 드라마를 하도 드라마 형편없이 좋아했으니까 그 TV로 틀어놓고 드라마를 본단 말입니다. 근데 점검 시간 뚝 됐죠. 그러니까 방송은 아직 안 한데 충자 들면서 텔레비를 꾸라는 게지 그래. 어 이제 우리 쟤보다 아래니까 쟤는 또. 어 이제 내가 텔레비를 꾸겠으니까 아주 방송에서 딱 지침 준비하라면 내가 꾸겠으니까
가라 우리 집 국에 잠깐. 어우 이거 어떻게 전쟁이다. 남성 야 니나오 인다 말입니다. 니나오 니나오 아니 왜 그러냐 그래서 야 니나오 거기도 문을 다 열어놓나 말입니다. 이 다 들리죠. 그거 말입니다. 그 허실이 지금 통기 지금 쫙 들어. 아 왜 저렇게 고우는가. 그 여자 그렇게 또 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다음에 나도 성격이 그 못한 게 되고. 야, 니네로 봉달래 내야. 아, 이것이 딱간. 아들이 막 붙들면 참으셔, 참으셔. 내 눈으로 오늘 안 죽이면 내 죄가 선거 안 닥쳐. 야, 딱. 아, 그때 너무 배를 났어. 배를 먹어서 밤 꼬박 샜단 말입니다. 그 아들이 다 자는데 전공 끝나고. 그 다음에 새벽에 날 박사 한 페이지 딱 써가지고. 전쟁 뛰다가 이 식당에 나갈 때 선생님 딱 줬다면 책임자 남자 선생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 문제를 나를 해결 안 주면 난 가만 안 있겠다. 그러니까 소시라고 아, 왜 그러는 거야? 아, 난 진짜 오늘 일만은 내 용서.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단련되나 번호로 부르고 나가라 두루 가라 두루 세웠다 허물었다 다시 허실에 들어갔다 나오고 진짜라고 왕달련되처럼 지금. 그날 점심에 밥 먹으려 난 즉시 충장 갈랬단 말이지. 잘했어.